시리아 민주군이 무장조직 IS의 수도 역할을 해온 시리아 라카를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IS 조직원들은 라카 도심의 남은 지역으로 밀려나서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호 특파원입니다. IS 격퇴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이 라카 탈환 작전을 벌인 지 석 달여 만에 라카의 90%를 되찾았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미군 주도 국제 동맹군의 공습으로 IS가 라카의 주요 지역 다섯 곳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퇴각한 IS 조직원들은 도심 일부 지역에 모여 남아 있는 주민을 방패막이 삼고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IS가 도시 곳곳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며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라카는 IS가 국가 설립을 선포한 지난 2014년 6월 이후 IS의 사실상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유전지대가 몰려있어 IS의 돈줄이자 마지막 요충지로 꼽히는 시리아 동부 데르 에조르에서도 탈환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군은 이달 초부터 데르 에조르에 동시에 진입해 IS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